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 샤인 백희입니다. 아,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오늘 소개할 게임은 바로 브리셀 1897이라는 게임이에요. 이 브리셀은 라이트앤게임즈에서 조만간 한글판으로 출시될 예정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즐기는 것은 한글판 아니고요, 저번 SN에 갔을 때 배운 건데, 재밌는 게임인데 한글판이 왜 안 나오지 하다가 다행히 이번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반가운 마음에 귀중한 분들 모셔가지고 플레이를 하려고. 아이, 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팅을 하면서 가볍게 샤인군께서 간결하게 한번 가볼까요? 하겠습니다. 전시회 카드 일단 한쪽에 놓아주고요. 각자 플레이어 토큰들, 게임은 4라운드 진행되는데요, 각자 개인 마커를 점수표 0칸에 놓아주고요. 여기가 건축 트랙, 귀족 트랙, 명예 트랙인데요, 첫 번째 칸에 놓아줍니다. 선 카드 보세요. 이건 좀 귀여워. 오줌 싸게. 아유, 왠지 또 선은 또 어제 오줌 싼 사람 선. 영역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여기가 네. 브리셀 영역, 그리고 아르누보 영역. 브리셀 영역에는 이 카드들을 놓는데 이 카드 옆에 감옥 카드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각자 색깔별 건축학 카드라고 부르는데 이것들을 각자 받아줍니다. 시작부터 감옥에 가서 시작합니다. 약간 고통이 있어야 예술도 창작이 되는 거죠. 맨. 여기서 이렇게 카드별로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3장씩 여기서 더미에서 뽑아가지고 다 섞어줍니다. 동전까지 섞어줘요. 전시회 카드도 섞어줍니다. 오, 뭉치는데? 그리고 이제 보너스? 3인 세트 구성인 거죠, 이거는? 남은 카드들은 디스카드 됩니다. 뭐가 빠졌는지 좀 카운팅이. 근데 또, 어? 시계 다 빠졌네? 벌써 카운팅을. 아, 이분들 무서워. 가위바위보? 아, 역시. 신기하게 항상 희원님이 선하세요. 제가 오줌 싼 걸로. 돈 나눠줘야죠, 그리고. 그리고 이 게임이 재밌는 게, 돈이 보시면 이렇게 1원이고 뒷면에 또 3이 있어요. 게임 도중에 뒤집으시면 안 됩니다. No. 갑자기 막 1을 3으로 뒤집으시고 이러면 선물까지 날아갑니다. 빠른 손이고. 카드를 액션할 때 예. 건축가 카드의 앞뒤 숫자가 예. 1 뒤에는 3이 있고 2 뒤에는 4 또는 5가 있는데요. 예. 이제 그거를 왜 높게 내냐. 여기에 냈을 때 라운드가 끝났을 때 이 줄에서 가장 높은 숫자를 낸 사람이 이 보너스를 받아요. 둘 다 수치가 같을 때는 둘 다 없고요. 문양이 있는데 이 사각형이 완성이 되면은 이거는 수치 계산을 안 하고 개수를 세서 가장 많은 사람이 자신은 명예 트랙 수치만큼 점수를 얻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대2로 나오면 둘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오호. 네. 그리고 하나라도 이렇게 완성이 안 되면 점수를 다 못 먹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서로 협력해서 사각형 만들어야 되는 게임인 거죠, 지금. 협력의 문제고 또. 약간 판협력 느낌이 있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브뤼셀이라는 이 도시, 이 벨기에 수도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가들을 고용을 해서 재료를 사고 재료로 건축도 하고 귀족들도 데려와서 일꾼 고용하고 하는 건데, 브뤼셀 영역에는 이것도 똑같이 건축가 카드가 들어가는데요, 여기 들어갈 때는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너스를 받는데 그 대신 여기에 가장 많은 카드를 낸 사람이 예. 이 건축가 카드 중 하나를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아하. 여기가 약간 로비형이에요. 그래서 브뤼셀 고위 관계자들한테 약간 돈 없이 로비로 로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잡혀가는 거죠. 처음 이쪽 로비를 뜬다 그러면은 한 장만 내면 되지만 다음에 누가 들어간 데 들어가려면 한 장을 더 내야 되는 거죠. 그죠? 싸움을. 중요한 건 이 뭐 카드가 다 떨어지지 않더라도 원하면 패스를 외칠 수가 있죠. 패스를 외치면 가장 먼저 패스를 외치면 3원을 받고요. 네. 그 다음 이후로 패스를 외치면 1원씩. 그렇게 4라운드까지. 자, 그럼 저는 처음에 예술품이 하나밖에 없네요. 예술품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 제가 먼저 그럼 예술품을 하나 사야죠. 2를 냈고요. 저는 1원을 내겠습니다. 뭔가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귀족을 데려와 볼게요. 그러면 귀족은 고용하자마자 사용을 해서 하나가 올라가죠. 와, 한 분은 예술품, 한 분은 귀족. 어디로 가시나요? 저는 여러분 뭐겠습니까? 돈테크? 돈의 민족? 저는 이번에 한번 네. 건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건축으로? 이쪽에다가 어허, 아, 건축을 맞아, 재료 없이 지으시려고? 그쵸, 돈, 재료 많이 써야죠. 그렇죠. 이거 혼자 문양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요. 문양도 이게 많은 사람만 먹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아, 맞아요. 그럼
이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재료를 사서 아, 돈이 부족하네요. 점점 선이어서 저는 여기에다가 재료 오호 건축 가겠습니다. 오호 이 재료가 첫 번째 건물이니까 재료가 하나만 쓴 걸로 되고 하나 썼었기 때문에 1점. 오, 건물주 되셨네요. 아 로비. 네. 로비 한번 해서 예술품 한번 로비 해보겠습니다. 두 장 중에 로비를 하면 예술품 두 장 중에 보고 원하는 거 한 장을 갖고 나머지는 디스카드. 아. 어. 여긴 또 귀족을 또 간다고요? 아, 아 잠시만요. 이 친구는 또 간다고요? 이 친구는 안 데리고 있겠습니다. 아 그냥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걸로. 5원. 자 그렇죠. 5원 로비합니다. 저는 1 넥코. 아, 가져와서 1원. 아 이거 패스 할게요. 아이고 어떻게 4원으로? 우리 사람들 어떡합니까? 이 로비했던 사람들? 아 잠깐만 다 없어진다고? 우리 회사 들어가야 되나 이거를. 아 그리고 패스하신 분은 참고로 전시회를 참가를 못해요. 패스해야겠네요. 1원. 아이고 이러면 뭐 저 혼자 저는 전시.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종류가 두 종류가 네. 있기 때문에 저는 4점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전시는 버려지는 거죠. 여기다 전시 네. 썼으니까 끝나고 한 장밖에 없으므로 네. 1원 받고 패스 하겠습니다. 네. 보너스가 여기는 둘이 똑같이 한 장씩 일일이기 때문에 네. 네. 왕관 보너스. 왕관 보너스. 왕관이 이제 귀족을 저만큼 쓸 수 있는 거고요. 네. 이거는 저만 가네요. 명예 보너스. 네. 오. 이거 감옥 해제. 아니 이 사람들 언제 저렇게 아 해제되는구나. 네, 여기는 귀족 감옥. 그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일일이라서. 이거는 라운드가 끝나도 만약에 5까지 딱 올려놓으면 더 이상 이제 맥스죠. 네, 맥스예요. 추가 장. 그리고 이 둘은 똑같이 한 장씩 있기 때문에 감옥으로 갑니다. 안 돼! 우리 건축가들. 그리고 이제 그림 만들어진 걸 봅시다. 네네. 여기. 네. 근데 제가 두 장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 현재 1점 먹고요. 여기도 제가 많죠? 네. 1점 가겠습니다. 네. 이러고 끝. 손에 들어옵니다, 이제. 네. 오. 야, 진짜.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아, 오케이, 오케이. 쉽지 않죠? 골고루 빠졌네요 이번에 하나씩 다 아, 건축 빠지고 건축가 빠지고 돈 빠지고 재료 빠지고 와 골고루 빠졌어요. 자 선 먼저 가시죠. 아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언제든지 4원을 쓸 수 있다는 소리인가요? 그렇죠. 아, 여기 아니, 들어와야 돼요. 들어가. 아, 여기에 들어오면은 이 수만큼 쓸 수 있어요 내 카드를. 아 수만큼 쓰는구나. 네. 저는 여러분 뭡니까? 가던 길 가야죠. 건물주의 길 가던 길 아, 달리겠습니다. 나무 하나 1원. 근데 이게 적은 값으로 돈 내면서 가져가는 게 이득인 거죠? 높은 건축가 카드를 낸 사람이 네. 그 줄에서 혼자 혜택을 먹는 거죠. 아까 같은 경우는 뭐 111이면 같이 먹고. 아 이거 돈 부족한데? 한번 땡기고 감옥 한번 다녀오시는 거죠. 아, 저 1원 냈고 밥은 맛있는 거 주더라고요. 아, 두부를 못 먹었네 아직. 두부 드셔야죠. 바로 있네. 두부 먹어야지 뭐 먹은 거야. 저는 어 건축 이거를... 재료는 거스름이 없습니다. 네. 거스름. 1점. 저도 왠지 모르게 왠지 이거 하나 챙겨놔야 될 것 같아요. 허허 2분 자. 2분 아 그러면서 2로 아, 여기 압박을 가져갑니다. 저는 참을 수 없네요. 아. 감방을 보내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슬기로운 감방 생각하시게. 저도 그러면 아 그쵸 예술품 붐이죠. 자 여러분 아까 못 먹은 두 먹으러 하겠습니다. 아. 자 재료 하나 저도 내서 하나는 지를 수 있으니까 야, 1점. 1점. 아이고 문양 만들었구요. 어? 근데 1분이 하나밖에 없네 이제. 어떡하지? 빠른 패스? 오 우리 애들 다 어디 간 거야? 기원에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오 아, 얘는 써서 바로 내려와서 두 장 중에 하나? 네 이걸로 가겠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2원은 맨 마지막에 내는 네. 건가요? 네. 게임 끝날 때 그만큼 돈을 내야 된다. 못 내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점 받고 얘도 1승입니다. 날라갑니다. 이 친구 가져가겠습니다. 이야 2로 확보한다. 그러면은 제가 3원 내고 1원 받으면 되죠? 뒤집으시면 돼요. 아. 아 이게 아직 네. 그 전투민족의 그게 아직 남아있어서 뒤집어야 아, 1입니다. 1-3입니다 아, 3 빼기 2를 그럼 저는 이제 한 정 남았어요 일꾼이. 에이 모르겠다. 아 가시는군요. 2로 네 2원 데코. 아 이거 과연 치열한데요. 일꾼도 네. 많으신데 한번 보내시죠. 들어가셔도 한번 보내시죠. 한번 차라리 여기 그냥 예술품 팔아버린다? 네. 오 재료는 또 이런 대로 냈고 그 다음에 예술품을 팔아서 3원으로 만드는 거죠? 3원으로 받는 거죠. 아 근데 티로님 저 예술 점수 너무 먹는데 가지고 있어요. 패스하시면 3석 못 하시는 거 아시죠? 아예 패스 못 참아요. 그럼 저는 2원으로 예? 오 예술품 파시고 이러면은 팔고 아우 다 팔렸네요. 그럼 3원으로 되고 그럼 전시 하면은 참여 못하네요. 와 저 혼자 그럼 저 3개 짜잔.
이번엔 존자 오 이제 6점 그냥 가겠습니다. 아 예 실패 거 괜찮네요. 1, 2. 아 그래요? 활용하시죠. 패스해야죠. 아 이거 안 된다고요 여기? 이거 활용 안 하세요 지금? 저도 뭐 활용 안 하신다고? 아 들어가고 싶은데. 네. 아유 없네. 아유 없네. 아이고 내 드론들 그냥. 아 많이나 부르네. 그럼 저도 그냥 뭐 이런 받으면서. 자 우선 이 줄에서는 둘둘이니까 하나씩. 샤인 하나. 오우 벌써 다 올리셨네. 여기는 저랑 부추 아빠가 하나씩. 네. 그다음에 여기는 오. 아 부추 아빠 하나 꺼내네요. 와 탈옥. 어 근데 여기서 또 샤이니가 하나. 저는 감옥 가고요. 난리 났다 우리 애들 지금.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 그렇네. 저 주변들한테 먹혔는데. 어 이거 난리 났네요. 자 모든 그림이 완성돼서 여기서는 네. 둘둘이니까 샤이니가 1점 부추 아빠 1점. 네. 1점 아, 1점이니까. 네. 그럼 여기는 부추 아빠만 1점. 아 백희님만 1점. 죄송해요. 네, 저 구, 백희, 현, 부추 아빠. 네, 네, 네. 이적은 백희님이 또 1점. 어? 아, 이거 먹긴 먹는데. 이지혁도 백희님 1점. 어? 어? 여기는 제가 1점. 그리고 여기는 둘이 똑같으니까 샤인군과 백희님이 1점, 1점씩. 와. 많이 가긴 했는데 뭔가 1점씩 가니까. 저 일꾼 3마리 회수되네요. 그리고 3라운드. 아, 야, 끝나겠는데 이거? 아, 금방 끝나는 것보다도 제 일꾼이 없다니. 어떡합니까 이거? 이거 광고도 특사라도 한 번. 특사 한번 해주세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제 큰일 났다 나. 예술할 때가 아니다. 밑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오. 아,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어. 오, 건축. 야, 예술. 이거. 재료. 아, 오, 아. 이번에 안 나오네요. 오, 이번에 아. 안 열렸어. 이러면은 망했지? 저는 이번에 샤인 샤인군 네. 네. 밑에 보너스 펼쳐지고요. 돈은 4원 있고. 아 얘를 좀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렸네. 내가 걔 올리면 아까 그림 맞출 때 점수를 계속 그러니까, 먹으니까 패시브가 좋긴 하죠. 아 뭐야 뭐 재료? 가시는군요. 네 재료 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냥 어떤 걸로 드릴까요? 저는 재료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시상에 눈물만 흐르겠습니다. 눈물만. 야 이제 여기서 저는 갈 데가 없네요. 엄마가 전시하지 말라고 했다. 야 이거 뭐 이거니? 갑자기 와 이거 이거니? 이런 넣고요 우선. 그럼 예술품을 빨간색을 팔겠습니다. 아 우리 귀족 형님들하고 한번 땡겨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저 가져오고요. 한번 사용하고 바로 보내겠습니다. 아 그냥 하나 올라가고요. 네. 이 형님이 어떤 형님이죠? 아 이 형님 감옥 바로 빼네요. 오! 아 그래요? 형 저 이거 여러분 오? 보드 게임 뭡니까? 경쟁 게임. 경쟁 아니, 저... 게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겠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아, 짜란. 1원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거죠? 그럼요. 끝내야죠. 어, 얘는 다시 쓸 수 있어요. 아까 썼던 애는. 아, 그래서 여기 여기 들어가면은 이 세 명을 한 번에 다 쓰는 겁니다. 여기 인원수만큼. 아, 좋다. 그죠? 아, 이제 이해했네. 네? 아. 게임 끝나가요. 아, 좋습니다. 이게 끝났을 때 그러면은 그 건축물 하나당 2점 쓴 건가요? 네. 와, 이게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네요. 가로 세로도 생각해야 되고 문양도 맞춰야 되고 사탕해야 되는데. 일꾼들이 많아도 못 쓰고 패스할 것 같기도 하고. 저 3 네코 가겠습니다. 와 저기 왠지 하고 싶은데 3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 탈옥 해야 됩니다. 이번에 탈옥 못하면 망합니다 이 게임. 저 여기 1원 내고 자원 냈으니까 2점. 네. 두 개 냈으니까. 네. 아 근데 건물 점수 무시 못하겠는데요 이거. 후반한 느낌이 있어서 고? 예술품 하나 가져갈게요. 이제 와서? 이제 와서 가져가겠습니다. 야 저 마지막 한 일꾼을 어디로 가야 하오. 아 근데 이 마지막 때니까 진짜 할 게 없네. 일꾼이 있어도. 아, 저기 여기서는 하나만 들어가니까 여기에 많이 배치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얘들아 살다 와. 저 패스하겠습니다. 또 5원 있어. 오 이거 맞나 모르겠네. 야 두 번 쓰고 끝났네요 저 이번에. 저는 여기 들어가서 얘도 한 번. 버리고 재료 두 장 중에. 네. 건축 테크. 아 5점이니까 하긴 건축 지으면. 아 마지막에 가까워져서. 네. 애들 슬기로운 간판 생활을 보내겠습니다. 아... 5원 1원 아... 내야 되는데 4원만 주시면. 아 이거 돈 안 내요. 거기는 아... 네 거기는 그냥 사람이 잡혀가기 때문에 로비를 하는 거라 돈이 안 냅니다. 여기 내고 그러면은 4원 받고 여기는 또 자원 두 장 중에 하나. 와우 2원 내고 여기 들어가서 예술품 팔겠습니다. 아이고 그냥 팔아버리고 패스밖에 없네요. 패스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서 마저 찍겠습니다. 야. 2원 어? 똑같 잠시만요 스탑. 똑같은 건물 안 됩니다. 아 여기를... 건물은 다른 건물만 지어야 돼요. 아 왔다 아 이거 어떡하지? 여기 한번 완성시켜주는 건데 굳이죠? 아, 오시죠? 굳이죠 여기는. 예 다시 태워서 두 장 어떤 걸로? 건물 혹시 가져갈 수 있나요?
건물 네, 가능하죠? 건물도 가능합니다. 이야, 다른 이거, 건물? 이거 아. 눈물이 나네, 눈물이 나. 아, 진짜요? 자, 이거 넣겠습니다. 아. 건설하십시오. 다른 오. 건물이고요. 재료 두 개 필요하고요. 그러면 1점. 네. 아, 1점밖에 안 넣었나, 근데? 그 다음에 혼자 남으셨어요. 아, 쭉 카드가 없으니까. 네, 그 1점. 1점 먹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영역에서 샤인군이 하나 올라가고요. 여기는 하나씩 올라가네요. 여기는, 아, 제가 드디어 탈출할 때가 됐네요. 아우. 여기는 하나 올라가 본자. 그 다음에 감옥은 샤인군 살아남고. 어떤 거 넣으시겠어요? 어떤 친구 넣으시겠어요? 일자리 하나 먹겠어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봐요. 아, 이거 최대한 이용해야겠다. 그 다음에 문장 점수 먹을게요. 여기가 샤인이랑 저랑 둘 다 2점씩. 아, 백희님 혼자 1점. 밖에 없죠. 이번엔 이렇게 밖에 없는 거죠. 네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 세 개. 아, 전시회 안 나오면 이거 해서 제가 했는데 아, 전시회 봐요. 나오면 이거 또 못 믿으시니까 또 밑에서. 아, 믿습니다. 믿어요, 진짜. 아, 예술분야. 네. 어, 재료라고? 어? 재료 3재료? 잠깐만. 오, 건축. 아, 왜 건물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큰일 났다. 아, 어떡하지 이거?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는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마지막 라운드의 줄의 영향력은 네. 이제 보너스가 아니고 끝났을 때 밑에 끝내기 점수가 있습니다. 끝났을 때 가지고 있으면 2점입니다. 예. 아, 그래요? 그러면 1로 저 가져가겠습니다. 아, 전신 내야죠. 저, 아, 맞나? 2원 내고 오. 네. 찍겠습니다. 2원 냈고요. 재료는 3개. 자, 네. 다른 걸로 있네요. 3점 그럼. 10점까지. 네. 와우. 어허. 와우. 이거. 아, 재료 두 장. 아. 2원 내고. 오. 1원 다시 바꿔 버리고. 예. 나와라 2원. 나와라. 나와라. 그리고 게임 종료가 슬슬 다가와서 네.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 뭐 이제 지금 말하는 게임 종료 말하는 거. 종료다가서 뭐 중요한 거. 동점일 경우에. 동점일 경우에. 동타우이. 감옥에 가장 많은. 뭐야, 사람이. 그거 왜 지금 말해? 아, 그래요? 아, 많이 간 사람이 이기는 겁니까, 지금? 밀립니다. 아, 밀린다. 아니, 사람 없는 것도 억울한데. 제 짓고 살면 안 됩니다. 이거 봐. 그럼 저는 네. 이 내코 이 아저씨로 사람을 하나를 데려오는데 그리고 남기시나요 어떻게 하세요? 이원 우선 내코 이 아저씨 한번 나는 잘하면 남겨놓겠습니다 저는. 아, 아 다들 많으시다 지금. 가면서 한 번씩 좀 봐주시고 게임 너무 지금 게임에만 몰입하셔가지고 아, 정신이 없네. 저기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아이컨테 사람도 끝나가니까 이제 끝나가는데 아이컨테 가신다고. 아 예. 네, 여기 오, 두 장을? 저 건물 가겠습니다, 건물. 와 제발. 와, 선생님들. 어, 설마 똑같은 거 못 치잖아요. 못 치죠, 선생님들. 버려주나요? 네, 둘 다 버려주시죠. 다음번에 기회, 두 장 기회가 있습니다. 와, 어떡해. 잠시만요, 어? 건물이 세종류인가요, 이거? 아니, 네 종류예요. 저기 이거... 있는 건가요, 그러면? 큰일 났네요. 한 더 출동 해보겠습니다. 출동! 1원 냈고 저는 예? 2원 내고 이거 가져오겠습니다. 네, 저는 1원 네. 내고 이 친구 예술품 아, 가져갑니다. 오, 야 이거 미쳤네요. 그러면 와우. 아이고 거기를 여기를, 사람을 돌리면 여기를 4원 먹고 그 다음에 재료가 두 장 중에 하나 들어가고 아이고 왜 아이고 매 해버리고 야 이거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흥미진진합니다. 마지막 로비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돈 점수니까 그렇죠. 아, 로비하러 갑니다. 5원. 야 이게 끝까지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어, 건축 한번 하셔야죠. 아, 건축해야죠. 하긴 해야죠. 아, 진짜 딱 2원 있었기 때문에 진짜 하셨네. 건축해서 와. 재료를 다른 걸로 수정됐고 와. 2점 먹겠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따라가지? 저도 제발 뭘 제발? 도망이죠, 이제. 두 장으로? 두 장으로 건축? 건축을 그거 하나 어? 두 장 그 두 장 여기 있습니다. 어 잠깐만 나 건축 못하네 그럼? 세 장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네. 과연? 여기 차 아 이거 완전히 종류는 두 개입니다. 2점? 이야 되게 됐고 20점이잖아 이러면 32점이라고? 말도 안 돼. 세 장 내야 되는 거죠 이거? 네. 와 세 장? 세 장이라고? 네? 멍청이 사람이 나 없어. 아 없나요? 멍청이! 내 사람들 어디 갔어? 야 저는 이거 두 개 다 쓰는 거죠 이렇게 쓰면. 네. 네. 4원에다가 이거 하나 올라가네요. 야 돈 4원에? 어 맥스가 없이 그러면은 오.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또 올라가고 여기도 사람 한 명 구출하겠습니다. 그럼 사람 하나 구출해서 또 하나 없어요? 아 한 마리 언제 들어가셨대 이렇게? 잠깐만요 저는 전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예술품 있어요? 주패싹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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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저도 검수죠. 맞아요. 저도 패스하겠습니다. 저는 2원 내고 예술품. 야, 아이고, 끝났죠? 일 받고 끝나죠? 네네. 네. 야, 이거 게임!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경찰은 잡아가겠습니다. 카랏! 어차피 제가 많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게임은 재미나게 흥미진진하게 끝났는데, 자, 우선 이거는 끝나고 우리가 마지막 끝내기 점수 끝나고 계산할게요. 네. 여기 건축부터 한번 보죠. 건축이 네 종류 다 모으셨어요. 와. 근데 여기 5점, 20점, 32. 와. 사기죠? 그 다음에 8점. 아이고, 비루하네. 16점. 저도 두 개 있지만 저는 아이고. 2점. 그리고 급여를 줘야 하잖아요. 그쵸, 그쵸. 급여 줘야죠. 급여 저 1원. 샤인군도 4원. 저도 4원. 급여는 다들 냈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맞춰진 문양 점수. 저 여기서 2점. 그리고 여기서 또 2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같이 저 2점, 2점. 샤인군 2점. 그리고 여기서 또 같이 전 1점. 1점, 전 2점. 네. 여기서는 샤인군만 2점. 야, 이거. 야, 10점. 어떻게 했는데요, 여기서 전수판이고? 건물주 가요. 건물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끝내기 점수가 남았잖아요. 네네. 여기 서로 있기 때문에 돈. 2원! 2원! 1원만 줘! 1원만 주죠! 1원만 좀 주십시오. 선생님! 개인기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1원만 주십시오! 1원만! 몇 점인가요? 12원입니다. 딱 맞네. 아, 못 주네요. 다 5번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5번까지. 그러면은 15점 가겠습니다. 32점. 2분도! 아이고, 여기서 한 판. 저는 못 먹고. 큰일 났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예술품. 다른 거당 2점인데, 샤인군은 4점. 40점까지 가네요. 이거 어떻게 뒤집어야 돼? 세워서 40점. 세워서, 세워서. 세워서 40점. 아, 네. 전 6점 가겠습니다. 34점.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있으니까 저 4점, 38점. 그럼 여기서는 부처빠가 건물당 2점. 아, 저 혼자 받는 건가요? 네, 네, 네. 두 개 많으시니까. 아유, 2점이니까 1, 2, 1, 2. 아, 근데 안 되는데, 뭐가? 그 다음에 요게 몇 점짜리죠? 2점이요. 오! 1, 2. 와, 대박. 동탄은 뭐라고 했죠? 동탄은 뭐라고 했죠?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아니, 이거 마지막에 알려주셔가지고. 아, 저, 들었죠? 저 혹시 이거. 어? 잠깐만! 근데 남는 거당 1점이에요. 어? 그래. 3점! 1, 2, 3. 아이고, 1점. 또 점수 되는 거 뭐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쥐어 짜보자, 우리. 마지막까지 쥐어 짜보자, 우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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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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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소름 소름! 어? 저 진짜 있었습니다! 야, 대박, 맞아요. 대박, 맞아요. 와, 이걸! 야, 근데 어떻게 나란히 가네요? 41, 40, 39! 역시 5점, 제가 5점 좀 쌓은 가락이 있어서 아, 딱 이렇게 시선을 훑다가 이 카드를 딱 발견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야, 역시. 아, 근데 밸런스가 너무 좋네요. 그니까요. 게임 느낌 어떤지. 되게 서로 눈치 되게 많이 봐야 되고, 이게 무조건 좋다 이런 판단이 정확하게 안 쓰더라고. 다음에 또 한번 해보고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진한 맛이 느껴지죠? 회키님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점수가 낮은 곳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테크를 하나로만 가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로 일단 밸런스 있게 예, 잡다하게 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끝날 때 보니까 점수가 다들 보면 1점 차이로 끝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든 밸런스는 잡혀있다. 네, 저는 괜찮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옥 가는 거 재밌는 요소 같아요. 네, 먼저 들어가세요.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문양을 만들고 싶은 왠지 그런 욕심? 문양이 많다고 혼자 네 번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장수가 두 장만 돼도 먹으니까 네, 약간 효율적으로 놔야 되는데 아,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게임이 끝나고 보니까 생각이 좀 생각보다 많았다. 네, 생각도 많았다. 그래서 다음 판부터는 좀 뭔가 좀 더 전략적으로 재밌게 바뀔 것 같다.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 카드 장수도 이게 어차피 약간 카운팅이 되는 느낌이에요. 똑같은 그쵸, 종류가 그쵸. 4종류인데 장수가 3장씩 있기 때문에 나온 거는 안 나오고 안 나왔던 게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를 좀 그래도 갈만한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 어쨌건 아, 너무 재밌게 또 이렇게 브리셀 같이 즐겨주신 우리 백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뭐, 저희,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상 또 재밌는 게임들 가지고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아, 게임 너무 재밌네요.